봐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매우 뜻깊은 날이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날이다. 너무나도 기쁘고 기쁜 날이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끝나고 우리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한다. 원래 일요일은 우리 가게는 쉬는 날이라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다.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40에서 50명이 오신다고 한다. 그러면요, 제가 해드려야죠. 아내도 흔쾌히 승낙했다. 숫자가 많고 자금이 아니었다. 아내랑 저랑 가끔씩 바쁜 일 있으면 우리 아들이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은 쉬어야지 체력이 회복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간 것은 2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집사를 단 것도 한 달도 안 된다. 아내 또한 올해 5월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 교회에 다닌 지가 얼마 안 된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오시게끔 해서 우리 가게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다짐는다. 열심히 즐겁게 맛있게 해드려야겠다고. 즐겁게 오셔서 즐겁게 가실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가게에 하나님의 자녀, 목사님과 장로님 부부들이 한 50명 정도 오십니다. 이들이 오셔서 즐겁게 오셔서 즐겁게 가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게에서 더욱 축복을 많이 주시옵고, 또한 우리 가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